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지 분류기 2차 모의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모의시험은 지방선거의 정확하고 안정적인 개표관리를 위해 개표시 투표지 분류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마련됐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인 5월 27일과 28일, 선거일인 6월 1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변경을 공고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 변경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이 인상되고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27일과 28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에서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사전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전투표소 찾기 서비스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은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 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개표를 관리하기 위해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개표 시 투표지 분류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지 분류기 제2차 모의시험을 실시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정확하고 안정적인 개표관리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별로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계장치로 투표지가 투표지 인식부를 통과하면 이미지를 운용장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이 운용장치를 통해 정규 투표용지 사용 여부와 기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은 투표지 분류기마다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 가상의 모의시험용 투표지 200매 정도를 분류해 기능과 성능,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이 종료된 후 발생된 투표지는 선거일까지 별도 보관하고 시범 운영 데이터는 삭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은 투표지 분류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진행한다면서 앞으로도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근로자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7일과 28일, 선거일인 6월 1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 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법으로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투표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에 지난 1월 2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를 반영한 선거비용 제한액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선거비용 제한액을 변경해 공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전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변경을 공고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됐는데 이에 연동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선거구 획정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했습니다. 변경된 시도지사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5억 5,300만 원으로 지난 1월 21일 공고된 금액보다 1억 2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제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의 14억 1,800만 원과 비교하면 1억 3,300만 원, 약 9.5%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교육감 선거는 15억 5,300만 원, 구시군의 장선거는 1억 8,100만 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는 5,500만 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는 2억 1,400만 원, 지역구 구시군 의원 선거는 4,700만 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선거는 5,700만 원입니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 후원회와 후보자 후원회는 후원금의 연간 모금 한도액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 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 기준으로 연간 모금 한도액에 재산정됩니다. 오는 5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사전투표 편의를 위해 사전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5월 27일과 28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사전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월 16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를 검색하면 유권자의 투표 시간대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해당 사전투표소의 시간대별 사전투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소가 1층이 아니거나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부득이하게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 임시기표소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함께 표기해 이동약자의 사전투표소 선택에 참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사전투표소 3,551곳 중 3,327곳의 사전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비된 장소에 설치합니다. 유권자가 사전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부분의 사전투표소는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격리자 등 출입 허용 불가, 투표시설 접근성 불편, 근무 영업으로 인한 사용 불가 등 사유로 164곳은 부득이하게 변경됐습니다. 특히 서울역에 설치됐던 남영동 사전투표소와 용산역에 설치됐던 한강로동 사전투표소는 승객 등 일반 이용자와 격리자 등의 동선 분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역 주민의 사전투표소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각 동주민센터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가 변경된 경우 종전 사전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이나 배너 등을 게시하고 사전투표 기간 동안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등 유권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변경된 사전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합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주제가를 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선거 주제가를 제작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어 투표할 시간이 와 너 나의 희망 모아서 미래를 만드는 거야 렛츠 보트라는 공명의 선거 주제가는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희망을 전하고 참여, 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어가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선거 주제가 음원과 영상은 대구시 선관위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 선관위는 계명문화대학교 생활체육학부 학생들과 선거 주제가에 어울리는 플래시몹 이벤트를 해 영상으로 제작하고 수성못에서 선거 주제가 공연, 비보이 퍼포먼스,
재즈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아름다운 선거 공연들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주제가 영상과 음원이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다 함께 선거에 참여하는 분위기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에 한국선거방송뉴스에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 우리 지역 일꾼 이렇게 뽑습니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개표 관리를 위한 선관위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공직선거에서 개표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화룡점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한 장 한 장 투표한 결과는 개표로 나타나고 이로써 당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개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개표 사무의 첫 번째 단계는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입니다.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 참관인의 참관 아래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사전투표 종료 후 CCTV와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관할 구시군 선관위 보관 장소에서 엄격하게 보관되는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등도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 참관인의 참관 아래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은 접수부에서 제대로 봉쇄 봉인되었는지 확인을 접수하고 계안부에서 다시 한번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을 열어 선거별로 구분하여 투표지를 정리합니다. 정리된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후보자별, 정당별 유효 투표지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하고 심사 집계부에서 후보자나 정당별로 1차 분류된 유효 투표지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심사 개수기를 이용해 꼼꼼하게 확인한 후 집계합니다. 집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표 상황표가 작성되면 개표 상황표 확인석에서 개수의 정확성과 작성 상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후보자별 또는 정당별 득표수를 최종 검열합니다. 최종 검열이 끝나면 위원장이 개표 상황표에 따라 후보자별 또는 정당별 득표수 등 개표 결과를 공표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투표 시간 연장으로 개표 시작이 늦어지고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투표지 양이 많습니다. 개표 사무원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장시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표 시 이의제기 건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개표 사무원의 부담감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개표 관리 업무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개표 과정에 대해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개표 시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가 해킹에 용이하고 조작이 가능하다는 일부 주장이 있었습니다. 개표 시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표 사무를 보조하는 기계 장치로 무선 랜 모듈을 제거하여 외부 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은 불가능합니다. 또 개표 결과 집계 보고 시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추가해 조작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투표함의 봉쇄 복인과 이송 개표의 전 과정은 지방 공무원, 교직원, 일반인으로 이루어진 투개표 사무원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한 투개표 참관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또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자료와 개표장에 게시하는 개표 상황표 사본을 통해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의 전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거사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사회각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0일까지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제8회 전국 공시지방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아름다운 선거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은 일반 부문과 언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일반 부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언론 부문은 한국기자협회 언론사 현역 사진기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6월 10일까지 선거사진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인 5월 19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 중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합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공영방송 등을 통해 중계방송되는데 방송일에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한국선거방송에서도 방송됩니다. 지난 13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2,324개 선거구에서 모두 7,616명이 등록해 평균 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시도지사 선거는 3.2대 1, 구시군의 장선거는 2.6대 1, 시도의원 선거는 2대 1, 구시군 의원 선거는 2대 1,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2.5대 1,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1.8대 1, 교육감 선거는 3.6대 1, 교육의원 선거는 1.8대 1,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2.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의 정당별, 직업별, 학력별, 성별, 연령별 통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인 19일부터 31일까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거나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로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인터넷,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에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경우 등에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기념해 대한민국 선거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6월 3일까지 선거연수원 전시홍보체험관에서 특별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시회는 지방선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현대사의 변곡점이 됐던 주요 사건과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선관위의 역사를 전시관과 체험관을 통해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어제와 오늘 특별전시회는 오는 6월 3일까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고 사이버 선거 역사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길동에 사는 이양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23년째 신길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길동에서 살기는 편해요. 주변에 또 뭐 주택이 같이 끼어 있어서 아파트만 모여 있는 데보다는 여기가 살기는 편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때 부천에서 신길동으로 이사 왔는데 여기서 다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다니고 지금은 뭐 직장들 다 다니고 있죠. 세탁소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지겹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배운 게 이거니 뭐 다른 거 할 수도 없고 그냥 하다 보니까 벌써 30년째 돼가고 있네요. 요즘 분위기는 옛날보다는 코로나 있기 전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집에서 재택근무도 좀 하고 또 세탁소 이용하는 그런 것도 조금 좀 작아졌죠. 옛날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뭐
이거 해서 아이들 키우고 뭐 다 먹고 살고 했으니까 뭐 보람은 있죠. 2022년 올해는 첫 번째로 꼽는 게 우리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 결혼했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가 건강해서 이 자리에서 똑같이 열심히 하는 날까지 우리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동네에서 오래 해서 참 좋다라는 소리 듣게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요. 6월 1일 투표하는 날인데 그래도 다 같이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투표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